2020 오버워치 리그 서머 쇼다운 노가웃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요. 워싱턴 저스티스와 LA 글래디에이터즈의 경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워싱턴 저스티스는 이제 그 12-13이 그 결정전에서 보스턴을 잡고 여기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그렇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매치를 뚫고 워싱턴이 일단 올라왔고 네. 워싱턴은 뭐 본인들의 휴가까지 다 반납하면서 진짜 밤새 연습 많이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올 정도로 좀 이제 재구축이 된 상태가 지속이 좀 되고 있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아래쪽 시대에서 올라오다가 경기를 통해서 막 각성을 하고 오늘 휴스턴이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토론토가 이길 토론토가 누가 생각을 했을 텐데 다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이거 글래디 잡고 워싱턴이 갑자기 반등하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기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단기전에서 이 뭔가 언더독의 반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스턴이라든지 혹은 토론토 디파이언트라든지 워싱턴은 충분히 그 언더독의 반란을 좀 만들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7화 코치가 이제 합류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가 그러니까 뭐 이제 현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밤새.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워싱턴에 있는 선수들끼리 한번 잘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워싱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맞아요. 올라갈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더 뭐 막 멘탈 터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기보다는 연습해서 끌어올려보자 맞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글래디와의 약간 악연이 있거든요. 이 두 팀이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세 번. 만났는데 네. 전부 글래디가 승리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글래디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요. 사실 워싱턴은 지금 최하위권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글래디에이터즈는 중위권 이상 기록을 좀 해주고 있는 이런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타 승률이라든지 뭐 첫 키를 내는 거 뭐 첫 키를 내고 나서 이기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압도적으로 글래디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좀 고무적인 건 워싱턴 입장에서 고무적인 건 뚜바의 겐지가 지난 경기에서 완벽하게 각성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그래도 좀 고무적이에요. 이게 변수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겐지라는 카드가 거의 적극적으로 기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겐지가 나온 상황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겐지가 가지고 있는 용검 자체가 워낙 그 파괴력이 있고 지금 한타 자체에서 스킬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런 상황에 지대한 역할을 좀 가져오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뚜바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반대로 글래디도 이걸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글래디는 또 앞뒷 라인의 힘이 있어서 스페이스가 어마어마한 시그마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장난 아니죠. 이 대처, 용검에 대한 대처 어떻게 또 나올지 봐야겠죠. 근데 저는 LA 글래디에이터즈를 좀 보면서 네. 북미 지역에 있는 팀들 중에 가장 독자적인 노선을 타고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뚜바의 얘기가 나오니까 뚜바 얘기를 하고 좀 이어드리겠습니다. 뚜바의 겐지 이 스탯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파이널 블록 그 결정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스턴 업라이징을 잡아냈을 때 이게 보스턴 업라이징에 대한 그 정보, 통계인 건데 맞아요. 보스턴 업라이징을 침몰시키는 데는 거의 뚜바의 겐지가 모든 걸 많이 했다. 네.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늘도 역시나 현지 리그에서도 뚜바 선수의 겐지, 뚜바 선수의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뚜바가 이제 얼마 전에 워싱턴 선수 중에 한 경기 최다 결정타 기록 그걸 갈아치웠어요.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최다 결정타 기록은 이제 코리 선수가 가지고 있었는데 70회. 근데 그거를 뚜바 선수가 73회를 해내면서 기록 갱신을 해버렸어요. 네. 네. 뚜바 선수도 원래 사실 크게 그 본 로스터로 기용이 되는 게 많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워싱턴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겐지 메타가 좀 오기 시작을 하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뚜바 선수가 적극 기용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저스티스의 라인업 소개를 해드리죠. 스티치, 뚜바, 로어, 자누, 에임갓, 아크. 예, 역시나 6명의 선수들이 이 스타팅 라인업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 다른 팀에 있던 선수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뚜바 선수야 이제 리그로 입성하게 되면서 워싱턴 저스티스로 온 거고 스티치 같은 경우나 짜누 같은 경우 밴쿠버에서 왔고요. 로어 글래디에서 왔고요. 에임과 보스턴에서 왔고요. 아크는 뉴욕에서 왔어요. 새로운 워싱턴이다. 네, 아예 거의 새로운 구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일주일마다 각성할 수 있는 또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라 네. 어느 정도의 기량까지 끌어올렸을까. 오늘은 또 에임가 선수의 이런 서브 힐러적인 면모가 얼마나 살아날까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개인을 봤을 때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주는지 잘 터트려주는지 그게 워싱턴 저스티스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정말 워싱턴의 기대를 걸고 계신 팬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시리라. 이미 또 새벽도 지나서 네. 아침 9시이기 때문에 벌써 9시네요. 여러분 토요일 아침부터 역시나 리그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만 응원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와 상대하는 글래디에이터즈는 여기는 좀 되게 특이한 거 아니에요. 독특해요. 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LH 클라우디 뭐 주택공사라고 별명을 얻고 있는
LG 클라우디가 이 천방지축 그 라인하르트 작전이라든지 네. 뭐 혹은 천방지축 예. 지난번에 네.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렇죠. LH 클라우디의 하루를 좀 볼 수가 있었던 네. 그 LH 클라우디 라인하르트 좀 볼 수가 있었고 네. 뭐 손브라를 넣어서 EMP 한 방을 노린다든지 혹은 뭐 맥크리도 넣어서 맞아요. 특이한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상대방이 분명 그 뭐 불상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나오나요? 안 나왔어요 일단. 아 일단 시작은 오지로 시작합니다. 네. 자 캡스터 버들링 오지 스페이스 빅구즈 샤즈 역시나 이 스페이스 빅구즈 샤즈 여기 세 명은 안 바뀌어요. 맞아요. 정말 이 선수들은 그냥 거의 고정으로 간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네. 실력을 좀 하고 있는 팀이고 제가 아마 이번 그 최근 들어서 거의 북미를 안 했었는데 아마 글래디에이터 중계를 몇 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달만이요? 저는 그 최근 경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캐브스터가 되게 어색했어요. 이 선수가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또 좋은 실력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수고 특히나 좀 눈에 띄었던 건 막 뒤쪽으로 맥크리 바티스토 돌려가지고 그 단 맥크리만의 증폭 매트릭스를 열어주더니 그걸로 캐리하고 네. 이런 장면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략 전술 면에서 특이한 것들을 많이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글래디입니다. 그냥 뭐 자루도 있고 버드링 미러 딱 기존의 그 세 명의 그 무게감만으로 봤을 때 사실 버드링은 혼자 이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머지 두 명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캐브스터가 완벽하게 메꿔주고 있습니다. 뭐 맞아요. 뒷라인은 뭐 철밥통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뭐 뒷라인이든 앞라인이든 철밥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합 자체가 워낙 잘 맞으니까. 그럼요. 필러들은 진짜 그런 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전장은 부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확실히 이 단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쟁탈전을 이기고 가는 쪽이 당연히 기선제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세트가 뭐 무승부라든지 아니면 뭐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쟁탈전에서의 승부가 가장 역시나 중요할 거고 아무래도 이 전장은 좀 라인하르트로 근접전을 펼치기에는 사실 뭐 메카기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애매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오지 선수로 그냥 등장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아, 근데 승률 자체가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저스티스는 이 쟁탈 전장에서 20%의 승률이고요. LA 글래디에이터즈. L자가 같이 좀 붙어 있어 가지고 약간 헷갈렸습니다. 네. 그 와중에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1세트 만나보시죠. 나름 비슷해요. 그러게요. LA 글래디에이터즈 LH 클라우디 약간 느낌 비슷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 순간 LH 글래디에이터즈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네. 참 LA 글래디에이터즈는 별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LED 글래디에이터즈 김종민 해설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LED, LED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일단 그 라인하르트의 모습은 추후에 LH 클라우디가 등장을 하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확실히 그건 좀 도박수예요. 좁은 전장에서 딱 꺼내들었을 때의 힘이 있는 거지 들어가서 라인하르트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킬 못 내고 딱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방벽 없는 네. 그냥 말 그대로 덩치 큰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도박수적인 카드라서 이 전장에서는 꺼내들지 않았고요. 두 팀의 1세트 1라운드 시작합니다. 조합을 한번 보죠. 캐브스터는 트레이서. 역시나 분위기 차이. 워싱턴은 그냥 무조건 엔지예요. 네. 도바 선수를 믿고 가는 거죠. 질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역시나 이 두 팀. 스타트를 어떤 팀이 먼저 뜨느냐에 따라서 네.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크 선수가 캡스터 선수를 얼마나 또 견제를 해주면서 본인들의 프리딜을 와 캡스터! 아, 뭐야! 한탄창! 부상치를 채 꺼내기도 전에 그냥 터졌어요. 게임 같은 어리둥절. 야 이건 진짜 어리둥절이죠. 예. 거기다 박밀로 밀고 나오면서 아 이거 길막 와 서브탱크 정리까지. 이러면은 기선제압은 확실히 글래디가 가져갑니다. 야. 스페이스 3킬 트리플 킬. 이건 뭐 본대 정리가 되기도 전에 진짜 핵심 중 핵심. 예전에 그 뭐 메르시메타의 1등 상은 뭐 메르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 이 조합에서는 거의 1등 상은 당연 바티스트죠. 자 이거 일단 확실하게 기선은 제압을 하고 있는 글래디인데 이게 워싱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뚜바. 그러니까 뚜바에 일단 그 각성이 한번 일어났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때는 그 각성이 한번 더 일어날지! 아, 이거 오늘 저희 중계진이 이름만 부르면 죽어요. 저희 뭐 있나 봐요. 아니 왜 이러죠 오늘? 네. 그 자리는 그 자리인 건 맞아요. 네. 야 이거 그냥 대치하는 과정에서 그냥 균열이 흐르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박밀? 어디? 역해? 하지마! 와 마무리가 안 됐고 헐스폭탄 준비 완료. 네. 뒤쪽에 들어오는 캡스터 선수에 대한 견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연계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방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 도착! 도착! 이거 빠졌어요. 펄스. 그 와중에 일단 스티치가 빅구수는 짜렸습니다. 네. 그리고 뚜바!
불사양치의 힘으로 일단 밀고 들어가면서 스페이스 앞에 코스를 잡아낸 다음이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에서 해볼만한 상황까지 끌고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뚜바 선수의 겐지 용검까지 구겨나갈 수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워싱턴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야. 이번엔 그래도 좀 이득을 많이 봤어요. 워싱턴 저스티스가 궁극기를 어느 정도 좀 채웠고 뚜바의 용검도 82% 곧 있으면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트레이서에 어그로 끌려서 막 꼼짝만 못하게 불사 빠졌다고 뒤쪽으로 물러나고 이러면 무조건 그냥 글래디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상황에서 불사한치 깔아놓고 정면딜을 해버리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반대로 글래디 쪽에 정면힘이 좀 빠지면서 버티질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글래디가 어느 쪽으로 오는지 일단 워싱턴은 체크를 하고 있고 글래디는 방향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와! 쇠체! 이야, 궁은 버드링이 켰는데 키자마자 바로 수거했어요. 와, 오늘 옥저버 칭찬해. 진짜 오늘 웬만한 걸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북미 쪽에서 꽤 유효한 장면들을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사실 캡스터가 없는 상황에서 글래디는 좀 굴리기 힘들고요. 네. 오, 스페이스? 무리하게 나갈 필요도 없죠. 어차피 이 저해수 상태였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버텨냈고 여기서 터지지 않고 버틴다면 그 이후에 자 중력 붕괴 뒤쪽에 그래서 카운터 치기 위한 육박. 자, 불사장치 가면서 뚜바. 이런 건 불사가 나와도 네. 불사가 나와도 안 돼요. 이거는 알아서. 어? 자, 중력폭까지 그냥 쓴 거죠. 그렇죠. 쓰고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 잡아냈고요. 그러니까 워싱턴도 버티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방금 전 상황에서 보여줬어요. 네. 중력 붕괴가 일단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사전을 한번 버텼고 뚜바의 용검을 꺼내들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압살하는 그런 워싱턴의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래디가 또 맞공을 쓰다 보니까 워싱턴도 그냥 짜는 선수가 조금 아까울 수 있겠습니다만 중력폭에 그냥 눌렀었고 5분 대 3분 교환으로 일단은 마무리가 좀 됐고요. 어쨌든 99는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워싱턴입니다. 자, 들어가면 일단 에임갓이 먼저 증폭 밑에서 킬 거거든요. 그럼 시간 한번 벌 텐데. 자, 일단 쳤어요. 근데 앞라인이 녹는 거! 그치! 순간적으로 앞라인이 녹거든요! 네! 이러면 오지 체력 없어요.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죠. 벌써 들어갔습니다만! 끝났죠 이거! 네, 이런 순간 앞라인이 전멸이기 때문에 이때 나온 직결은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에임갓이 증폭맨에서 켜주고 측면 쪽에서 스티치가 킬 만들어주고 뚜바가 안쪽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글래디를 홈플레이스에 만들어버리는 이야, 기가 막힌 플레이. 오늘 상대적으로 열세 있는 팀들의 반란이 토너먼트에서 진짜 엄청난데요. 오늘은 딱 주제가 이겁니다. 언더독의 반란. 네, 정말 딱 그게 딱 맞는 말인 것처럼 지금 뭐 전체 순위만 보더라도 워싱턴 저스티스가 북미 쪽에서 지금 뭐 13등. 네. 그렇죠. LA 글래디터즈가 6등. 그냥 뭐 중위권에 중상위권에 있는 팀과 최하위권에 있는 팀인데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 물론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만. 아, 그렇죠. 글래디터즈가 한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완벽하게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났고 여기서도 지금 시작이 일단 워싱턴이 좋게 끊었기 때문에 이 기세를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경기도 충분히 상황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1라운드가 와. 끝났고 이제 이어졌는데 두 번째 라운드예요. 딱 정확한 장면에 상대방이 뭐 중력 붕괴와 함께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용검 이런 식으로 짜여진 플레이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네. 글래디도 캐스터 그냥 맛 겐지 꺼냈습니다. 이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트레가 활약할 수 있는 게 쉽지가 대놓고 그냥 진짜 마음 먹고 트레만 보면 활약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아까 스티지가 계속해서 잡아냈었잖아요. 그렇죠. 오지 속을 부사 빠졌습니다. 먼저? 이러면 이거 다음 상 봐야 돼요. 불사 빠지면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체력 아빠 엄청 빨리 맞아요. 자, 캡터 같이 교환 그래도. 캡터? 와, 캡터. 그냥 개인기량으로. 근데 일단 DJ 몰려... 아니 뭐야? 캡터. 3킬. 와! 와! 야, 이건 진짜. 이걸 캡스터가 유지를 해냅니다. 불사가 빠져서 우지 선수가 먼저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기량이 아니 싸웠을 때 한타 구도 자체가 완전하게 글래디가 싸먹히는 그림이었잖아요. 네. 와, 근데 그걸 캡스터가 안쪽에 들어가서 딱 얻어맞고 거기서 뚜바 선수가 이제 질풍참 초기화시키면서 다 잡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빅구스 박멜 딱 들어감과 동시에 캡스터의 승전보. 네. 그러다 보니까 거점 먼저 가져오게 되는 글래디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터이거든요. 아, 샤즈! 괜찮은 선수 꼼짝말 바로 도 아, 캡스터가 진짜 이건이에요, 이 선수도. 그러니까 글래디가 왜 영입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겐지까지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면 피지컬 대폭발. 아니 글래디 입장에서 든든하죠. 네. 와, 우리도 이런 선수가 하나 더 생겼다.
근데 진짜 중요한 또 자원일 수가 있는 게 이 선수가 겐트가 다 돼요. 그러니까요. 겐트를 다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용검도 두반 선수도 빠르게 채워내긴 했습니다만은 캡스터가 네. 바로 역전해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글래디의 미드메 카드라고 했으면은 버드링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캡스터가 이렇게 해주면 미드메 카드가 두 장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글래디는 단단해질 자, 수밖에 없는 거죠. 캡스터 공격기로 먼저 올려놓고 짜는 선수 일단 맞아서 맞았어요. 일단. 직격까지 근데 먼저 둘러놓은 상황이라 나온다 싶을 때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네. 시간 계속 걸리거든요 직격 때문에. 캐스터가 또 각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뒤쪽 한번 박사가 다시 앞쪽 영광 카운터 치러 들어왔죠. 야. 와 삼각 그리고 밥까지 활약. 이거는 진짜 일부러 기다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력풍에 넣어놓고 불쌍치 빠지고 집결 딱 둘러놨으니까 어? 글래디 굿 빠졌다. 네. 우리 턴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중력풍에 쓰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캡처 선수가 연계 못할 카운터로 진입.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네. 두반 선수 연금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터졌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사장치가 이미 앞서서 빠졌었기 때문에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워싱턴한테 안 나왔고 그거를 캡처가 제대로 돌려줬어요. 어? 이거 밥으로 그냥 터졌어요? 어? 여기서 뒤쪽 버드링 버드링 중견하게 빠지면 들어와 버드링 야 이건 100대0이죠? 네 이건 100대0이네요. 어 넘어갔네요? 어 100대1 100대2 100대2 넘어가긴 했으면 사실 시간 문제라서 예 네 아 뭐 사실상 100대0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100대 8, 9 잠깐 넘어가긴 했지만 예. 거점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한타를 확실히 이기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네. 아 글래디 100대 10이네요 뭐죠? 1대1 캐브스토와 버드링의 활약 덕분에 100대 10을 만들어내서 두 번째 라운드 가져옵니다. 1대1 한 대씩 주고받았어요. 앞서서의 라운드는 스티치와 두바 선수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대방 카운터를 완벽하게 쳤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 부산역에서는 완벽하게 진짜 첫 번째 싸움의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치 능력으로 캡스터 선수가 다 정리하고 네. 이후에 스티치 선수가 밥부르다가 브리기테 빅구스 선수가 마킹도 잘해줘서 정리를 당한과 동시에 그냥 버드링 프리딜로 정리. 맞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면 사실 캡스터의 그 3검 네. 네, 거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죠. 용검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용검도 아니고 그냥 질풍참 쓰면서 첫 번째 싸움이죠. 아 중간이요. 아 중간에.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 네. 그 불쌍치 빼고 들어갔던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좀 확 기울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대1 균형 맞춰놓고 있습니다, 글래디. 여기서 이 전장에서의 대결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쪽에 또 연기하려고. 일단 강장을 써봤는데 근데 이거 위험해요. 네, 먼저 포킹 데미지를 훨씬 더 워싱턴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좀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걱정만 떨구고. 네. 자 이러면 약간 갈렸거든요? 체력 관리가 계속 안 돼서 네. 도망가는 상황에 쫓기면서 밑으로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그쵸. 자리를 다시 잡는데 시간이 걸려요! 잘해요 이 선수! 와 그 틈을 또 발견해냅니다 캠스터! 그냥 개인기량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도 자, 뒤쪽에서 자리 잡으려고 빠지는 사이에 군대가 앞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먼저 덮치죠 꼼짝마이 떨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불쌍해서 올려놓고 일단 버티는 그림까지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상대방을 압도해내는 워싱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점 먼저 가져가는 워싱턴! 네. 캡처 선수의 지금 용검 게이지만 보더라도 거의 90%에 육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캡처 선수한테 불사가 빠졌었어요. 네. 체력이 90밖에 안 남으니까 그쪽에다가 불상치를 샤 선수가 던져줬다가 오히려 꼼짝마에 떨어지면서 본인들이 못 사는 상황이 나왔었고 결국 워싱턴의 포커싱으로 정리를 당한 게 첫 번째 싸움의 패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글래디가 이제 다시 리그룹을 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침풍 매트리스 그리고 꼼짝마 깔아놓고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용검이 둘 다 오는 턴 왔어요. 검 꺼내 들고요 앞에부터 제1검은 누구인지 캠프 만용검이에요 만용검이에요. 자 뒤 여기 3 2검 2검 근데 토바 선수 1검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잡혔고 그렇죠. 와 로어까지 정리. 네. 그러니까 불사치가 올라갔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글래디 거점 뺏어옵니다. 만용검으로 들어가는 턴이었는데 글래디의 포지션과 받아치는 타이밍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었고 캡서 선수는 일단 들어가서 최소 1검 이상은 한다 네. 라는 생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궁극기 상황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집결도 같이 맞춰지는 상황이라서 자 이러면 맞집결 서로 써주고 그리고 빡빡까지도 네.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불사장치 하나씩 2대1 교환 다시 같이 교환이에요.
중력풀이까지 일단 써봤는데 여기서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대한 케어하고 나오겠다는 건데 문제는 버티는 선수의 밥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후방에서 네. 그냥 빠져서 버티겠다? 자 여기서 방금 일단은 몰아넣으면 밥의 풀들이 나와요. 아 이거 잡아먹히는 그림이죠. 네 밥이 위치가 중간에 딱 갈라놓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본대 자체의 진영이 터졌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보급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러고 있는 사이에 문제는 계속해서 한타를 글래디가 가져가고 있어서 캡서 선수의 용검이 조금 더 빠르다는 거. 네. 64, 65 넘어가고 초강직폭기를 키면서 들어오는데 중력공개가 잘 들어갔죠? 중력공개 내려오고요. 불사에서 빠졌고. 근데 우리가 불사를 천천히 올리기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근데 캡서가 또 뒤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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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후바가 들어가서 문제는 용검 채웠습니다. 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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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서! 자, 둘, 야! 셋! 와! 와! 이게 사실 쉽게 뵐 수 있는 상황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부산이 제가 빠진 상황이긴 했지만 네. 혼자 적진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거 다 잡아냈어요. 완전히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캡스터가. 딱 올라가서 오히려 짜노 선수 때리면서 국모고 질풍참 들어가고 진짜 그냥 자신감. 자신감에서 야. 나온 용법. 이러면 85 넘어가는 글래디가 네. 너무 많이 승기, 유리해졌는데요. 예, 승기 굳혀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나올 때 지풍 매트리스 깔아버리면 앞라인이 버티기 어려워지고 부산시가 빠진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근데 맞붙어 빠졌어요? 자, 선길 중요해요. 선길 네. 중요해요. 지풍 매트리스도 생각보다 이득을 많이 못 받고요. 곱장마 한번 긁어주고. 이러면 뚜바턴. 뚜바. 요... 아! 아!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스윗 나잇! 아 이건 진짜 아쉽겠는데 이게 증폭 매트리스도 잘 버텼고 불사양치도 상대방 포킹을 하면서 잘 버티고 나왔는데 거기서 뚜바 선수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거는 거점 밟아야 되는구나. 용검 꺼낸 질풍참 순간에 초기화 갔는데 못 비볐죠. 결국엔 C9이 나오면서 결국 첫 번째 세트는 글래디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 지금 워싱턴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법한 1세트가 됐습니다. 네. 결국 글래디가 1세트를 가져가면서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두 번째 세트 이어드리죠. 아, 이 두 팀은 한 팀에게는 악연, 한 팀에게는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이 두 팀의 대결입니다. 사실 첫 번째 세트 시작은 워싱턴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 그 뒷심 자체가 글래디가 좀 발휘가 되면서 인연이 계속해서 글래디 입장에서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글래디도 물론 약간 위험한 순간들은 있어요. 뭐 마지막 한타가 딱 시작할 때 그 밟지 못해서 그 타이밍도 오지 선수가 순간적으로 포킹 당하면서 체력 관리가 안 되니까 뒤쪽으로 빠지다가 불사도 좀 먼저 빠지고 네. 그 타이밍에 원래 앞에 버티면서 증폭 매트리스 깔아야 되는데 상대가 다 나온 뒤였기 때문에 증폭 매트리스 재미 못 봐서 하마터면 그 거점 홀딩만 됐으면 뚜바 선수가 그냥 겐지로 캐리하는 그렇죠. 3회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은 위험 부담이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오히려 거점을 좀 못 밟으면서 C9는 좀 해버렸고 반대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약간의 중간중간에 합이 안 맞는 점들이 있어요. 잘 극복은 하지만 좀 본인들이 만들어 가야 될 타이밍마다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몇몇 개 있고 그렇죠. 네. 네. 글래디는 반대로 삐걱하는데 중간에 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캡스터라든지 네. 버드링이라든지 뭐 이런 두 명의 선수가 중간중간 그 흐름을 끊는 플레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아까 캡스터 그 용건만 봐도 이게 그 흐름이 이어질 게 아닌데 그걸 확실하게 끊어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안 들어가죠. 적진 그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케어도 못 받는 상황이 되고 본인 혼자 그냥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데 네. 불사장치 빠지고 상대가 체력관리 안 돼서 기술들이 많이 빠지는 걸 두 눈으로 다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삼검해버리는 이런 장면들은 진짜 본인의 개인 기량 최근에 그 리그에 좀 뒤늦게 콜업이 돼서 들어온 선수들 중에 물건이 많아요. 뭐 밴쿠버의 쇼크웨이브라든지 그렇죠. 이 글래디의 캡스터 이런 선수들이 지금 엄청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주 다 보니까 결국 1세트를 가져온 글래디였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왕의 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왕의 길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 들어가 보시죠. 오늘 옵저버분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런 3인칭 뷰. 예. 오버워치에 대한 맵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을 사이에 워싱턴 저스티스는 이 전장에서 1승 4패 굉장히 암울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글래디에 대한 내용인데 캡스터 선수에 대한 내용이죠. 22킬 파이널 블로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겐지랑 트레이서를 둘 다 잘해서 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겐지의 자신감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는 진짜 앞으로 보여줄 만한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그쵸.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현장에서 그 파이널 블로우가 굉장히 많다. 이 좀 상위 순위에 올렸다 이름을 이런 내용입니다. 글래디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트
순간 이동기로 벤지들을 꺼내고 거드린 그렇죠 바꾸겠죠. 예. 근데 시작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좀 많이 맞아서 치치선수의 밥이 꽤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수리팩 한번 받고 간만 봤어요 캐스터. 빠르게 꼼짝마가 다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일단 빠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스페이스 옆쪽으로 들어가다 좀 맞았는데 이거는 샤지 선수의 지금 폼 매트리스로 환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9배 차, 지금 딱 9배 차이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더. 아직까지 뭐 수풍 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땀따먹기 하러 들어가는 오지가 계속해서 오지공 체력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 복수해줘야죠. 수바 따라가서 뒤통수 표창 이제 튕겨내기 위해 바로 끝나요. 튕겨내기 본인이 캔슬할 수 있게 피치됐죠. 네. 겐지의 버프. 네. 이런 것도 조절만 잘하면 진짜 겐지가 이러니까 겐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이게 진짜 피지컬만 좋으면 엄청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영웅으로 또 탄생이 됐기 때문에 재탄생이 됐기 때문에 튕겨내기. 그리고 아크는 일단 방벽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버리는 선수가 이거 약간 애쉬로 답이 안 나온다 라고 하니까 원거리 프리딜 그냥 놔두고 상대 겐지가 오기 전에 전수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리매김 하러 왔습니다. 자 근데 캐스터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75%라서 네. 앞쪽에 버드링! 아 이거 또 맞아본 건 좀 큰데요? 자 그래서 스피치가 와! 캡스터! 위에서 보고 있던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쥐도 쥐도 모르게 가버린 거예요. 강밀 연계 꼼짝마 강밀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균형이 좀 많이 기울었고 시간 끌기 위한 밥도 그냥 나오자마자 혼자 정리당했기 때문에 네. 버드링 프리딜은 아무도 견제가 안 됩니다. 자 이러면 와! 버드링!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떨구고 중력 붕괴라도 쓰면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만 불상시로 속가냈고 뚜바가 갑자기 귀신처럼 해성처럼 도착해서 계속 용감을 꺼내주더라면 불상시가 없는 타이밍에! 그쵸! 이거 앞라인이 계속 버텨거든요! 왔어요! 왔어요! 걸리고 뚜바! 45! 체력! 케어! 됐고! 이렇게 잡아내고요! 아 이게! 야 뚜바! 오케이 형 알았어요? 한번 오! 야 이거를 오히려 짜노 선수가 와봐! 와보자! 한번 가보자! 네. 라는 생각 중력 붕괴 쓰고 불상시 뺐으니까 증폭기 용검으로 마무리해봐! 라는 얘기 나왔고 그러니까 뭐 캐스터가 킬 만들어주고 버드링이 하나씩 하나씩 속가내줄 때만 하더라도 이건 뚫렸구나 싶었는데 네. 앞라인이 딱 버텨주고 안 잡혔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합류하다 보니까 뚜바가 겐지 그 용검까지 활용할 수 있었던 이 워싱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지금이죠. 지금 글래디 궁이 너무 많은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용검 들어가서 생겨내 와! 불사! 근데 이완진 뚜바 킬! 와! 용검 닦아 뚜바! 자! 불단지 만들어서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징어를 주고 있습니다. 제일 빠지고 풍계까지 움직이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큰 데미지를 지금 못 줬기 때문에 네. 대위기 어우 근데 버드링 자 근데 지금 포맨트가 깔려서 사실 약간 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지 선수가 체력 관리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만 마무리 안 되고 버드링이 잘 도와줬습니다. 네 초강의 10번까지 올리면서 확실하게 A과점을 가져가기 위한 그 플레이에 짜증이는 풍계가 한번 좋은 타이밍이라 네 자! 중력 붕괴 짜는 불사장치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녹아버린 상황이라서 아, 스탠치! 이거 버티겠는데요? 자, 캐스터도 체력 56 네! 아직까지 Q1 근데 버드링 프리드링? 버드링! 와, 좀 더, 조금 더! 공방적! 엄청난데요? 근데 오진 체력 관리 안 돼서 그렇죠, 그럼 거점 홀딩이 밥이 소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오진턴이 꽤 버티고 뚜바의 용금이 한번 더 와요. 그리고 버드링이 노리러 와요, 뚜바가 자 체력 다! 오! 힐 달라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고 힐. 거점 홀딩을 짜는 선수가 하는 상황에서 근데 로어 누가요? 로어가 이게 사실 좀 뒤쪽으로 많이 빠른 근데 더 한 번 더 네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 사실 누바에 막 용검이 있어서 이거 활용해버리면 또 막지 않겠나 싶었는데 약간 아쉬웠던 건 글래디가 진짜 궁이 많아서 무조건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턴이었는데 용검 잘못되고 중력 붕괴 잘못되고 하나씩 다 날려먹는 상황이 왔었지만 그 타이밍에 버드링 프리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잘 들어갔었고 예. 만약에 뚜바가 버드링이랑 싸우지 않는 턴에 체력이 가득했으면 로어가 비비는 턴에 같이 나오면서 뚜바 서서 용검을 한번 꺼냈을 텐데 그쵸. 체력 관리가 안 돼서 빠져버리는 턴에 로어가 들어가서 잘려서 오히려 약간의 합이 잘 안 맞았었죠. 순식간에 녹아버렸어도 로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인원들이 사실 들어오기는 약간 무리가 있었고 결국에는 A거점 뚫어내고 화물 호위가 시작돼서 결국 여기까지 밀어내고 있는 네. 글래디예요. 이제 검 대결이 이어집니다. 아 근데 글래디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들 궁 많았었는데 하나씩 썼는데 안 되는 바람에 완막당할 뻔했거든요. 그렇죠. 자 직격기에서 들어와요 빅코즈. 다이브로 과감하게 짜노 노리기 자, 정말 여기도 안되고요. 자 캡터가 용감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미 2명 3명 야 이건 뭐 진공 매트릭스의 직결 들어도 그냥 안쪽으로
뚫고 들어온 거라 용건까지 섰기 때문에 뭐 막아내기는 좀 힘들죠. 네. 전원 처치까지 만들어내고 결국 글래디는 2점을 확보하기 직전입니다. 2점 확보. 이거는 글래디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어쨌든 에이거점에서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이경유지를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지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러면 워싱턴은 본인들이 분명히 그 앞선 상황에서 안 쓰고 다 잡혔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번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꼼짝만 집결 이후에 용감 불사장치 빼고 뒷쪽 하나. 네. 아, 이때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아, 집결 용감 2킬 그리고 차지까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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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상향. 네, 꿀 겐지 가시라고 불리고 있는 그렇죠. 현지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 번씩 공으로 일단 주고받았고 저지선이 한번 생긴 상황에서 글래디가 이거 좀 시간을 좀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멈추는 것도 되게 뼈아파요. 계속해서 증폭기와 증폭매트리 둘 다 있고 밥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워싱턴의 옵션이 좀 많아진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만 잘하면 사실 워싱턴도 여기서 꽤나 오래 막을 수 있거든요. 중력 어? 이거? 어! 어! 그쵸, 예. 이것을 위한 어쨌든 이게 중력공에 잘 안 들어갔는데 진영이 와야 됐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잘 속아냈습니다. 네. 이게 위험할 뻔했어요. 구급기를 하나 제물로 마치고 지가 이 다이마이트로 킬을 만들어낸 거죠. 네. 스페인스 똑같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부사양치 빼고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보이는데 더블 구급기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힘싸움에서 이거는 뭐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뒤를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까지 나와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워싱턴의 모습이었고 자 이러면 캐스터의 용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근데 이제 추가 시간이 뜬다라는 얘기라서 이번에 증폭기 용검, 뭐 증폭 매트리스 다 캐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과투자가 됐을 때 워싱턴이 한 턴 접고 마지막 끝날 수 있는 추가 시간에 토반 선수 용검 꺼내버리면 예. 그 타이밍이 오히려 애매해질 수 있는 글래디가 좀 암담한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글래디가 이것을 뭐 뚫어내면 다행이긴 한데 못 뚫어내는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크의 집결도 곧 오기 때문에 네. 이 버틸 수 있는 궁기가 보유가 되는 워싱턴이거든요. 과연 캐스터가 그것을 뚫어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일단 밥을 먹죠. 이걸 복하려면 무조건 흐름 끊기지 않고 계속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 위쪽 안쪽 파고 들고 그럼 꺼내고 자 하나 캡터 캡터 아 좀 화끈하네요. 혹시 썼을 때 아 저 이거 체력 20인데요 까오 예. 저거 사는 거 자체 진짜 많이 네, 안 됐죠. 에미가 선수가 눈을 뜨고 지금만 바라보고 있었고 문제는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글래디가 궁을 다 눌렀어요. 집결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워싱턴 입장에서는 나오면서 집결 누르고 싸움 길게 가져가면 중력풍계 용검.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두바이 용검 그렇죠. 돌아온다. 이거 상황 애매해질 수 있다 글래디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중력 타이밍을 주지 않으려고 빠르게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맞춤게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 용검 꺼냈습니다. 두바이 집결 뜨거워. 하나 와 케어 차지 빌거자. 이거 진짜 케어인데 오지가 못 버티겠는데요. 와 캐스터 일단 스치 일단 오지 잡힌 상황이고 네 자 좀 더 봐야 되겠죠. 버드링 스페이스 없어. 그럼 탱커가 없어요. 네 진짜 케어는 좋았지만 그동안에 거기 남라인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쵸. 버티기가 어려웠고요. 빅구즈도 체력 얼마 없습니다. 네. 잡히기 일보 직전 어 부스다 와 깔긴 했지만 네 이건 진짜 시간 문제였는데 와 진짜 마지막 진짜 멋있는 장면 아니요 끝났어요. 아니요 끝났어요. 오지 지금 네 레킹볼 와서 돌아 돌고 돌고 안 잡히고 근데 체력 안 빠지거든요. 오지 네? 가지고 또 잡았어요. 꽤 버티는데요. 자 한 번 더 봤죠. 하지만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거 빅코스가 한 번 더 터치 이제 안 됐어요. 와 아 저 환상 케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철밥통 얘기하는지 괜히 철밥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바라봐도 통하는 두 명이거든요. 집결 키고 미친듯이 도망가는데 힐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한 네 번 그러니까 다 그냥 브리기트 한 테만 썰었거든요. 예. 브리기트 한 테만 썰었는데 브리기트 살았어요. 물론 근데 그것 때문에 오지 선수가 케어를 못 받아서 그리고 오지 선수가 터지고 그쵸. 암라인이 부족하니까 스페이스 선수가 홀딩하려고 기술이 다 빠진 뒤에는 스페이스가 잡히면서 유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워싱턴 일단 3경 유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거죠. 한쪽을 메우면 한쪽이 뚫리기 마련입니다. 그럼요. 근데 그 부분을 워싱턴이 잘 노렸고요. 결국 오지가 오리사가 퇴근을 하고 뭐 그 이후에 레킹볼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역부족이긴 했어요. 그럼요. 빅코스 사제가 진짜 고급 문트를 열심히 해주기는 했지만 메인탱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비비기는 적진영이거든요. 또 적진영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워싱턴 입장에서는 심정 감수했죠. 그 용검이 그냥 날아갈 뻔한 상황이었었는데 어그로를 네. 굉장히 많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봤습니다. 결국엔 2점까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워싱턴 이제 본인들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2점을 넘어서야 하거든요. 그래야 1대1 타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2대2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2대0으로. 야, 확실히 진짜 그 케어는 잊혀지질 않네. 그러니까 샤즈 비코드 그 저는 뭐 에리치 클라우드가 이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저는 에리치 클라우디와 그 비코즈 샤즈 이런 선수들 볼 때마다 범퍼와 그 슬라임의 그 기가 막혔었던 슬라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런 케미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오프라인이었으면 분명히 샤즈도 그런 표정 지을 수도 있어요. 네. 어디까지 케어해줘야 되니?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워싱턴도 어쨌든 3경일째 안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A 거점만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됐어. 있죠. 이 선수 약간 버릇 인사.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또 1등 상이 지금은 녹아버렸기 때문에 불상치가 없이 싸워야 된다는 얘기라서. 그렇죠. 이러면 한 번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렇죠. 안 되고 그냥 두드리면 돼요. 어디든 두드리기만 하면 네.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열릴 것이다. 네. 뒷라인 다 갖고 앞라인도 녹여버리면 남은 건 딜러진들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정리. 워싱턴 확실히 워싱턴도 진짜 그 휴가 반납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왔다라는 게 매주 기량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저번 주랑 이번 주의 기량도 완전 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아, 근데 확실히 뭐 그러니까 슈프림 감독이 그 SNS 상에 이 워싱턴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다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빠른 타이밍에 이 A 거점을 뚫어낸 워싱턴이고요. 여기서의 싸움도 중요한데 네. 워싱턴의 앞라인도 좀 무력하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지난 경기 지난 최근 경기 둘이 붙었다 떠붙는 건데 네네. 그땐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 오늘 장면에서는 이 딜러들을 위한 판도 굉장히 잘 깔아주고 있고 누워서 비명경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비스타가 먼저 빠졌거든요. 클레디 자 그래서 역불사로 깔아놓는 건데 문제는 중력 붕괴에 좀 더 봐야 됩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불사 뺀 이후에 들어왔던 중력 붕괴이기 때문에 네. 바로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공격 진영 앞쪽이기 때문에 로우 이거 버티기만 하면 사실 로우도 바로 합류가 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오는 타이밍. 올 때 진공 매트릭스를 차지 선수가 깔아놓고 블레드 입장에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그거 깜과 동시에 그냥 용검이라도 할지 중력 공격 그냥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공 매트릭스 올라갔어요. 네. 키네틱 소나기를 일단 한번 케어는 해줬고요. 진공 매트릭스라서 뒤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캡스와 궁을 모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요. 아, 봅니다. 저쪽에 불사 써라, 불사 써라. 불사 썼어요. 불사 쓰면 두바가 간다. 그렇죠. 자, 불사 깨졌고. 밥에다가. 와, 밥. 박현이 캐릭터 용감 뒷장. 하나. 만용검을 눌렀어요. 자, 만용검을. 박면 예. 만용검을 눌렀어요. 이거는 약간 좀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미 뒷라인이 불사양치 다 빠지고 상대방의 궁을 좀 어느 정도 눌러준 턴이고 예. 워싱턴이 눌러준 턴이고 그냥 받아주고 다음 턴 용검을 한번 막아내면 두 번째 저지선이 생기는 건데 이걸 같이 눌러버리면 또다시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네, 약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캡스터가 워낙 이 압박감이 심하다 보니까 두 바도 어쩔 수 없이 일단 눌렀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결과 자체는 약간 좀 투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보죠. 그 이후의 상황을. 스페이스의 중력 붕괴가 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괜찮은 과정 속에서 지금 매트릭스 한번 더 오기는 더 온다는 얘기라서 네. 잠깐 터져요! 자, 또 안쪽, 안쪽! 일단 그 와중에 빅구조 먼저 가버렸고요! 스위치가 중간중간에 킬을 지금 굉장히 잘 받는거든요! 워싱턴이 기세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뒤에 구멍이 다 뚫리면서 네. 나머지 인원들 정리 결국 2점 균형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윤범이 캡스터나 뭐 두바 선수랑 비슷하게 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 그 마지막에 그냥 맞서 싸우고 누가 이기고 턴제로 죽어봤다 보면 결국 남은 시간이 많은 워싱턴 저스티스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시간을 좀 갉아먹기 위해서는 LA 글래디에이터즈의 궁극기 활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버들링의 밥도 준비가 됐습니다. 진공 매트릭스도 오고요. 반투자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몰아내야 되는 건데 분배돼야 돼. 오늘 글래디의 지금 포켓 시리즈가 압도적인 피해를 주기보다는 시간 들고 와! 선택포! 여기 근데 방병! 어우! 잡아냈고요. 와 근데 선택포 들어오는 거 진짜 개소리인데요. 원턴? 복귀류 딱 끝나니까 그냥 바로 밀고 들어와서 네. 자 에이그가 잘 터뜨렸기 때문에 자 이거 캔슬 됐고 자 밥 서로 같이 밥끼리 서로 때리나요? 밥을 보고 있는 사이에 버드링이 이게 또 이렇게 버드링! 네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잘 치고 들어오긴 했지만 스페이 선수의 중력 붕괴 타이밍에 불사는 깔았지만 에임가 선수가 잡혀버리는 바람에 네. 중간적인 케어가 안 돼서 나머지 버드링 선수가 밥과 함께 정리할 수가 있었죠. 사실 되게 위험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글래디도 근데 밥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버드링이
킬까지 만들어내주면서 한 번의 흐름을 좀 끊었습니다. 네. 이 용검이 문제거든요. 이제 만용검이 나오는데 근데 한쪽은 집결이 있어요. 네. 워싱턴은 집결이 있고 피쿠스는 집결이 없다라는 얘기라서 이번 턴에 확 썰리게 됐을 때에 그 후속타에 짜르 선수의 중력풍에도 다 오거든요 지금. 헥터 약간 노려졌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녹아요. 다 나오면 이렇게 한미 두께 올라갔고 와. 야 이거 아크 너무 케어 좋았는데요. 캐스터가 용검을 꺼내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바로 용검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되면 워싱턴이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해내고 있습니다. 나누가 빗고자 정리 화물 전진 전진 붙는다 싶을 때 중력 붕괴 쓰면 그대로 게임 오버가 셋 될 수 있는 타이밍 오죠. 일단 한번 비벼주기. 네. 중력 붕괴 올리면 1.61m 남았는데 비비기도 어렵죠.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도요. 진짜 많이 어렵죠. 네. 하나씩. 네, 썰버리기 위해서 뭐 트레이서라든지 비코스의 루시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 하나씩 정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시간 크기 정말 뭐 끈질기게 막 네, 오지산은 오직한... 떨어졌어요. 예. 뭐 레킹볼로 비벼주고 있는데 터지고 결국 마무리됩니다. 1-1 타이 균형 맞추고 있는 워싱턴 저스티스. 아쉽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경기들이 물론 풀세트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만 네. 결코 뭐 3-0으로 일반적인 셧아웃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대적 좀 열세 있던 팀들 통계적으로 열세 있던 팀들의 반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기세를 가져온 상황에서는 또 앞서 경기처럼 그렇죠. 워싱턴이 글래디를 못 잡으려는 법이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뚜바가 용검을 쓸 수 있는 그런 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워싱턴이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었고요. 결국 두 번째 세트 왕의 길을 워싱턴 저스티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스코어 1-1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게임 브레이크로 돌아오죠. 자, 게임 브레이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쉽게 가는 경기가 없네요. 네, 일방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좀 강세 있는 팀들이 찍어 누르는 이런 경기력보다는 계속해서 좀 얻어맞고 있는 장면들, 네. 좀 변수에 노출되는 장면들, 실수하는 장면들이 좀 이어지면서 앞 경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상대적으로 순위가 좀 낮았던 그쵸. 이 팀들의 대반란 이런 네.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지금 스코어가 1대로 따라잡혔습니다. 네, 사실 1세트에서는 캡스터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트를 글래디가 가져올 수가 있었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는 확실히 워싱턴 저스티스가 연습량이 좀 돋보이는 경기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상대할 팀에 대한 연구 심지어 본인들의 최근 경기에서만 맞붙어 봤기 때문에 네. 더욱더 잘 알고 있을 법한 운영들을 좀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글래디터즈의 오지 선수가 자꾸 터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워싱턴 저스티스의 포커싱이나 노림수 스타트를 보면 이 겐지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방벽부터 두드리고 방벽 터지면 오지 선수부터 엄청 때립니다. 오지 네. 선수를 때려서 최대한 뒤쪽으로 빠지게 만들고 좋은 자리를 먼저 워싱턴이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다가 이제 부상치라도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싸움 자체가 완전히 한 언사이드하게 네.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포커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궁싸움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가위바위보가 좀 돼야 돼요. 어느 쪽이 유리하면 한쪽은 지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질 싸움은 줘야 되는 겁니다만 글래디에이터즈는 이 캡스 선수가 마지막 약간씩 그 궁배분의 실수를 하면서 맞아요. 유리한 타이밍까지 날리게 되고 결국은 워싱턴이 잡아냈죠. 그러니까 궁배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세트에서는 뭐 캡스터가 워낙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주다 보니까 궁분배 뭐 사실 이런 거는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이어진 두 번째 세트에서 궁분배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포커싱도 그 이 워싱턴 저스티스가 되게 매섭게 해와요. 아까 전에 마지막에 그 브리기테가 막 집결에 케어받으면서 용검에 대해서 살아 도망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아~ 그 타이밍에 오지 터지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노려주는 것들도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브리핑이 쉴 새 없이 지금 워싱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움직임도 지금 많고 그렇죠. 자, 이 두 번째 세트 여기까지는 캐스터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마어마했죠. 네, 그런 용검, 뭐 겐지의 움직임, 질풍참 이런 걸 좀 보여줬었는데 이어지는 이 2라운드에서 아 워싱턴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캡스터라든지 버드링이라든지 스페이스 뭐 뒷라인인 힐러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량 좋고 엄청난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앞에서 균열 딱 생기고 공실수 딱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듯한 네.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워싱턴의 기량이 좀 찍어 눌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때 집결이 있었고 용검이 있었고 캡스터가 용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집결이 올라가고 박밀까지 맞고 CC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캡스터의 용검은 활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뚜바의 용검 각 자체가 워낙 좋게 나왔었고 용검 대결에서 뚜바가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왕의 길을 또 워싱턴 저스티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쉽게 가지 못한다. 아, 쉽게 가지 않는다. 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세트에서의 그 글래디의 선수 기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과연 그가 나올 것인가? 그렇죠.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
주택공사. 주택공사. 네, LH. LH 클라우디 선수가 나와서 약간 변수적인 카드를 볼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하는데 쉽지 않은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이마저도 아마 본인들도 한번 당해봤고 붙어봤던 워싱턴이기 때문에 네. 어떤 대처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할 수가 있겠고요. 제 기억에는 과거 그 경기를 좀 기억을 다 더듬어 봤을 때 아누비스에서 글래디가 LH 클라우디를 지금 기용을 했었고 그 천방지축 얼렁뚱땅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LH 클라우디 라인하르트의 하루 이런 것을 사실 아누비스에서부터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장지수 해설이 굉장히 극대노로 했었어요. 이 친구 도대체 왜 이러냐. 네. 네. 근데 이어지는 쓰레기촌에서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했죠. 아 왜 LH 클라우디 라인하르트를 기용을 했고 그 전술 자체가 먹히다 보니까 아 LH 클라우디의 가치 자체가 네. 높아졌었죠. 쓰레기라고 하신 거 아니시죠? 아. 오해십니다. 네, 쓰레기촌. 오해십니다. 쓰레기촌에서 그런 가치가 좀 드러났었던 정커타운. 네. 맞아요. 예, 정커타운에 대한 얘기고 역시 여기는... 이 장면이 제가 주의했던 게 없었어요. 이때 용검이 딱 들어가면 이제 진풍창으로 채운 건데 기가 막혔어요. 이거. 기술이 다 빠졌거든요. 상대방 그렇죠. 기술 다 빠지는 거 보고 그냥 들어가서 개인기량은 진짜 최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었고 하지만 약간 너무 취해 있는 상황에서의 콜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앞서서의 용검을 쓰지 말아야 되는 터에 용검이 발동이 되면서 좀 많이 틀어지는 이런 네. 장면들이 좀 나왔었고요. 두바와 캡스터의 겐지 스탯 비교입니다. 아, 히로 데미지적인 부분에서는 캡스터가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는데 다른 부분 한번 좀 볼까요? 사실 전체적인 스탯에서는 캡스터가 조금 미세하게 앞서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기본 뭐 데스라든지 그냥 처치 이런 것들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지금은 볼 수 있겠고 딜링 면에서 캡스터와 용검이 조금 더 빠르다. 하지만 막타면이나 용검을 켰을 때 결정력은 조금 더 캡스터가 높다라고 지금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확실히 겐지 스탯 비교만으로 봤을 때는 캡스터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양상, 아, 전체적인 그런 합적인 부분에서 워싱턴 저스티스가 두 번째 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1대1 타이를 맞췄습니다. 과연 세 번째 세트 아누비스 신전에서의 우위를 가져간 팀은 어떤 팀일지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스코어 1대1 상황에서 이어지는 3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누비스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수 교체에 대한 좀 이슈가 분명히 있을지 없을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수 교체가 있을지 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글래디에이터즈 쪽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렇죠. 워싱턴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게 네. 럴시시 선수가 일단 있긴 하지만 럴시시가 지금까지 모습을 거의 안 드러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미 6명의 한국인 선수들이 합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또 들어가기에도 교체되기에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라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이번에 이제 점령전장 차례죠. 점령전장 순서인데 네. 점령전장을 글래디에이터즈가 승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28.6%. 아까 그러셨잖아요. 25%면 진짜 못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28.6%는 진짜 못하는 거다. 그냥 아까는 진짜 못하는 거였으면 이거 네. 진짜 못하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그 정도. 그렇죠. 약간 3.6% 높으니까 네. 네. 근데 28.6% 아까 25%를 넘어섰거든요. 그럼요. 토론토가 그리고 이게, 네. 방금 전에도 워싱턴이 점령 우위 17.6%예요. 그럼 이거는 진짜 못하는 건가요? 정말 못하는 거야. 진짜 정말 못하는 건데 뛰어넘었죠. 예. 이거 단기전에서 네. 이렇게 반대 상황들이 자꾸 나와요. 승률대로 가지 않는다. 지표 따윈 무시한다. 데이터 따윈 필요 없다라는 그럼요. 것을 팀들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뒤집어내고 있어요. 다. 네. 앞 경기에서도 그랬고 이 전장별 승률은 이제는 이게 뭔가 의미가 없다. 라고 네. 생각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이 원점에서의 대결 다시 네. 나오겠습니다. 자, 과연 글래디가 과연 28.6%를 이겨내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표대로 데이터대로 갈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선수 교체가 과연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요. 예. 자, 나올 수도 준비가... 있어요. 예. 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3세트 들어가 보시죠. 그 친구가 없네요. 그대로 갑니다. 너무 도박수예요. 지금 사실 꺼내는 게 그렇죠. 너무 도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온 대로 가자라는 얘기고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었고 본인들도 워싱턴이 뭘 노리는지 알았을 거예요. 오지 선수가 이건 본인 어필을 해야 돼. 이거 너무 힘들다. 예. 나만 너무 때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에코 나왔길래 네. 진짜 에코?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선 에코보다는 애쉬가 아무래도 그럼요. 네, 조금 더 좀 더 좋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에코의 그 광선 집중에 대한 너프가 생각보다 되게 체감이 커요. 네. 그 사거리가 너무 길었었기 때문에 줄어들면서 이 근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가 잘 안 나오고 네. 히트 스캔이 하나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생각보다 프리딜 구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는 편이죠. 그걸 쓸 바에야 지금 겐지가 상태도 이렇게 좋은데 맞아요. 겐지 쓰자 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단에 좀 소개가 됐었던 내용은
점령 전장에 대한 내용인데 워싱턴 저스티스는 46.7%로 가장 잘하는 전장이면서 글래디에이터즈는 28.6%로 가장 못하는 전장이다라고 소개가 됐던 본인들이 핫한 자막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현지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취약한 전장일 수 있겠지만 앞에서는 그 전장을 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겨내야 돼 이걸. 일단 불사가 먼저 빠졌습니다. 샤즈 순간적으로 치고 나와서 먼저 좀 늘어지다 보니까 불사치가 빠져서 이런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어, 최근지 또 파고 든다. 와, 오! 이게 면역이 됐어요. 네. 워싱턴이 나크 선수가 거의 전단 마크를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유메 빠지고요. 여기 와, 스태치. 아, 갑자기 이 워싱턴 딜러들이 불이 났는데요 지금. 그러게요. 투바 자신감 넘쳐서 막 여기 앞쪽까지 나왔고. 그렇죠. 더 가면 안 되죠. 용검을 조금이라도 더 가는 거는 이건 팀한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는 신고까지 가요. 더 가는 거 말이 안 되죠. 네. 자, 일단 합류가 될 때까지는 잠시 기다리고 있는 글래드입니다. 네. 캡스 선수가 물론 빨리 터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을 지금 빨리 모아주기는 했기 때문에. 오! 투바 선수 공처로 왔다가 오! 아슬아슬한데요? 잘 빠져나갔죠. 근데 이거 치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동맥리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걸 봐야 돼요. 이거 봤어요. 아, 들어온다 싶을 때 숨어있다가 왔죠. 아직까지도 와! 반전 받았어! 룩까지 깨고! 티! 와. 티! 깨고! 야, 정리! 어, 이거 만용검? 만용검? 어, 캡토? 진짜요? 자, 그래서 이거! 잠깐만, 이검하고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다라는 얘기는 합류하는 이 글래디턴 선수들과 함께 온다라면 그렇죠! 이 무너진 진영을 한번 자 이러면 본인들의 것으로 자 투바가 잡아놨어요. 겐지 그들끼리의 꼼짝마! 대결 어디가 잡히겠는 잡히겠는 아, 잡혔죠. 어. 야 이거 진짜 아니 아 이게 캡처 용검이 글쎄요 만용검으로 키를 가져오기는 하는데 이미 압도적으로 워싱턴이 좀 우세했던 터라 자 버텨보기 시간 증폭 매트리스 캡처라면 다시 한번 버텨내긴 했습니다. 오지 이거부터 떠올랐습니다. 부산 접수입니다. 자 부산치가 없는 터이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안에 들어가니까 집결이 들고 있어서 그렇죠. 역부족이었었고 이러면 아크의 집결도 오기 때문에 오히려 네. 컷템포 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 이거는 앞뒷라인도 갈리네어스 뿐만 아니라 스티치 선수가 이미 버드링을 잡은 뒤였기 때문에 맞아요. 포킹면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거 뭐죠 워싱턴? 아 워싱턴이 어, 뭐 브링타임 여기까지 와가지고 상황이 너무 좋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비꼬준이 그냥 그거 잡아주세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아까 그 뚜바 용검은 위쪽으로 한번 딱 올라갔다가 넘어오면서 꼼짝마 타이밍 맞춰서 그어주려고 하는 이 합을 맞추는 솜씨가 역시 워싱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에 대한 그런 센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습량인 거예요. 네. 그걸 자, 진짜 여실히 보여주다 보니까 1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1분 때 깨지거든요 스페이스 체력. 네. 증폭 매트릭스로 일단 2층에 있는 적들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 본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전에 뚜바 용공 한번 더 와요. 자 밥 왔어요 버드링은. 자 스럭 집결 그리고 용검까지 뚜바! 앞라인 녹아내렸고요 뚜바! 질국차 그어주고 완벽하게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다 워싱턴! 네. 이건 뭐 집결 좀 토끼 용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냥 겐지 왕자님이에요 지금 조합이. 네 괜히 뚜 선생님 불리는 거 아니거든요. 네. 진짜 다행인 건 정말 이번 턴에 캡스터가 용검 안 꺼냈어요. 만약에 만용검 명수 꺼냈으면 망했죠. 팀한만. 그렇죠. 진짜 팀한만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 눌렀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왔습니다. 한번 가보자. 여기서 네. 만약에 들어가다 증폭 매트릭스에 오지만 터지지 않으면 할만해요. 여기서 자 이거 캡터의 자 중력분계를 먼저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캔슬된 것 같은데 아! 빅거즈 터졌어요! 그리고 중력분계! 아 이거 캔슬까지 나왔어요. 불사장치 빠졌습니다. 아, 용검! 야 자 이제 캡터가 용검으로 네. 뭔가 아하! 아니 와 이거 진짜 오늘 워싱턴! 언더독의 반란! 연속 3경기 언더독의 반란 나오나요? 이거 아니 중력분계에서 스페이스가 올라간 거 짜르가 캔슬했어요. 네 저들은 안 들어갔죠. 와 야, 나와요. 이거. 이게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 만나서 세 번 다 졌었다고 워싱턴이 글래디한테. 오늘 복수에 야, 성공할 수 있나요? 제대로 갈아오는데 이거 완막이에요. 심지어 한 칸도 안 줬습니다. 네. 4분 한 칸 먹으면 끝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글래디 입장에서는 이거 쉽지 않아요. 이 4분 한 칸이라는 게 물론 예전에 뭐 위도우 트레 뭐 이런 식의 메타일 때는 이게 좀 될 수도 있지만 네. 겐지 메타 때는 겐지 용검 한번 잘못 돌리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쵸. 각별한 주의가 지금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캡스터의 용검 저거 눌렀으면 팀 한만 이런 얘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와 근데
캐스터의 용감이 일단 꺼내기도 전에 빅부즈가 먼저 터졌고 그 이후에 짠우의 중력 붕괴. 캡스터가 용감을 꺼내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비비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었던 네. 글래디였습니다. 순간적인 포커싱도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워싱턴 저스티스고 에임가 선수의 뒤쪽에서의 뭐 부상치 타이밍이라든지 에임도 굉장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스티치가 중간중간에 간간히 터트려주는 그 한 방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글래디에이터즈가 많이 당황하는 그림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뭔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능선을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워싱턴인데 여기서 본인들이 뚫지 못하면 이것도 애매해지거든요. 스티치 한번 쏴보고 상대방의 조합으로 바꾸러 가는 것 같죠. 애쉬로 바꿔들겠죠? 애쉬? 아닌가요? 애쉬? 애쉬죠. 그쵸, 애쉬죠. 이건 애쉬로 모여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밥 모으고 다이너마이트 던지겠다는 생각이죠. 네. 뭐 빠르게 채워서 뭐 밥도 채워놓고 뭐 본인들이 이제 한 번에 힘을 모아서 네. 재폭발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쪽에 들어가서 한번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 불사 깔아놓고 캡처 윈저 네, 불사 타이밍인데 어? 그렇죠. 문제는 사지의 불사가 먼저 터졌어요. 와 앞라인 다 먹었어요. 아, 이러면 이건 터졌습니다. 빅거즈도 정리. 야 이게 아는데요? 불사 녹이는 포커싱도 진짜 빨랐어요. 그리고 먼저 터지니까 네. 스페이스가 못 버텼죠? 올라가요. 여기? 차즈 포클리 아 캔치 버프 끝났어요. 올라갑니다. 2대1 워싱턴. 워싱턴이 앞서 나갑니다. 얼마 만에 보는 장면입니까? 야, 워싱턴이 앞서 나가요. 이게 진짜 모른다라는 게 아, 이게 뭐 사지에서 올라왔다. 뭐 12, 13등의 진짜 꼴찌대전 끝에 네. 그 시드를 부여잡고 동아줄 잡고 올라와서 이렇게 대오를 낚는다라는 거는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쵸. 그 정도의 기량을 이거 완막으로 보여줬다라는 거 거의 등등합니다. 대어를 낳기 전에 그 대어가 지금 수면 위까지 올라왔어요. 보였어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뜰채로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와, 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1입니다. 워싱턴이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글래디가 끝까지 끌고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죠. 꼴찌의 반란, 언더독의 반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순위 시드를 사실 워싱턴 저스티스가 13위 시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밑에 네. 있었죠. 그렇죠. 사실 뭐 밑바닥보다 더 아래가 지하실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예. 사실 지하실에서 좀 뚫고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워싱턴 그럼요. 저스티스가. 지금 워싱턴 저스티스가 물론 뭐 지금 뭐 북미 쪽에서의 13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만 전체 통산으로 봤을 때는 19등 팀이에요. 그렇죠. 보스턴이 20등이고 20개의 네. 팀들 중에 19등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글래디에이터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위권 정도에 있는 12위에 있는 그런 팀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 팀을 상대로 이 정도까지 선전을 한다? 완막을 한다? 아, 이런 얘기는 진짜 다른 거죠. 엄청 크죠. 사실 네. 글래디 입장에서도 멘탈이 충분히 터질 수 있을 만한 완막이었어요. 네. 완막을 당하고 안 당하고 막 1점이라도 먹고 그랬으면은 사실 비거점 자체를 먹는 것 자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점을 먹고 안 먹고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완막에 나왔다는 건 글래디가 충분히 멘탈이 터질 수 있는 거고 워싱턴 저스티스가 이 네 번째 세트까지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발판을 마련을 했다. 그러면 글래디가 여기서 뭔가 칼을 꺼내들어야 되는데 저는 망치가 좀 꺼내들었으면 그 쓰레기촌이 일단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소 도박수가 될 수 있고 이미 한번 공개된 전략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걸 꺼내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맞아요. 지금 많이 이제 벼랑끝까지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고 워싱턴 입장에서 분위기가 워낙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가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워싱턴이 자신감이 조금 더 있을 텐데 과연 LA 글래디에이터즈가 꼬았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와 그대로 가네요. 너무 도박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공개가 도 됐고 그것에 대한 사실 연습량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싱턴 저스티스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연습도 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워싱턴이 확실히 오늘의 좀 날선 플레이들이 눈에 보여요. 이 선수들이 브리핑을 진짜 어떤 정도로 집중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발빠르게 부상식 포커싱하고 암라인을 노린다든지 한 번 콜 떨어졌으면 그에 대한 이행 속도가 굉장히 발빠르다라는 게 지금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글래디가 그런 점에서 많이 휘둘리고 있고 심지어 그런 글래디 아 워싱턴을 상대하기에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용검을 꺼내든다든지 약간씩 그 궁을 손해를 보는 이런 장면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템포 조절면에서도 많이 밀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글래디에게는 좀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세트 쓰레기촌인데 아 글래디가 먼저 공격을 펼치게 됩니다. 조합 바꾸겠죠? 일단 뭐 초반이라
그렇죠. 음파워선 한번 던져보고 버드링 한 조는 그쵸. 네. 네. 위치 한번 확인해보고 앞에 숨어있나 아닌나 보려고 했던 것 보이고요. 이게 애쉬 위도우면은 WT 스캔으로 가자. 네. 약간 멀리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훅샷 뜨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원거리에서 아예 찍어 누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캡처 선수의 다이너마이트 이득도 보겠다라는 건데. 네. 이거 이 선택이 과연 먹힐지 보죠. 딜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벌려줘야 그 다음부터 버드링 캡스터의 프리딜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 구간에서 얼마나 뚜바 선수가 뛰어다니면서 비명행사하지 않는 턴에 용광 빨리 굴리느냐. 그렇죠. 라는 거 되는 건데. 자, 한번 긁고. 안쪽에 일단은 가도 났거든요. 캡터! 중간에게 이후에 아직 기술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요. 네. 꼼짝마 뒤쪽 뚜바 일단 우클릭. 불사까지 빼는 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포착됐어요. 뚜바 버드링 아예 걸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건데 이거 케어가 좀 더 와. 안 잡혔어요. 아직 결판 안 났어요. 본대 싸움에서 불사에서 빠진 4명이었기 때문에 막불사. 근데 문제는 허물 지금 약간 진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어요. 오히려 공수가 좀 교환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덕에 허물을 좀 밀고 나와서 네. 바깥쪽까지 나왔고요. 중력 붕괴 툴로 오리가 전 용인 줄 알았어요. 순간 승천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그 탄성에 방황을 하면서 위쪽으로 승천. 여러분 장면 다 저렇게 떨어지면은 방황을 써도 다리가 아플 거예요. 네, 그 와중에 버드리고 킬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네. 자, 일단 워싱턴이 한번 흐름을 끊었죠. 네. 다른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 다리가 아프다 말씀해주셨는데. 그렇죠. 쓸개골이 자꾸 생각나서. 개아빠시니까. 네. 저희 둘 다 개아빠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5개월 됐어요 저희. 자, 다시 들어갈 준비. 로어의 초과연증 포기 그리고 뚜바의 용검도 충분히 연계 가능할 네. 수 있습니다. 자, 따라 너무 강한 오른쪽에 따로 불렸던 거 그래도 나가기 위해서 뒷가닥이 후에 이케 뚜바! 짠노 선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냥 지금 포기 용검 과감하게 네. 누르면서 타이밍 가져오자 시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서 눌러버렸습니다만 이제는 글래디의 턴이 왔어요. 그렇죠. 자, 일단 빠졌다. 용검과 초과연증 포기 그 연계가 일단 빠졌고 글래디는 밥 준비됐고 초강은증 뽑기 중력 붕괴 일단은 다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걸로 승부 봐야 돼요. 첫 번째 경기지.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넓은 구간에서 하나씩 따로 쓰다 망할 수도 있는 이런 궁극기들의 향연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난전됐을 때의 버드링 캐스터의 에임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겐지가 또 물러오죠 지금. 자, 저기 뜨지. 아, 뒤쪽 잡고 짜도 장미. 너무 따로 오른쪽에 빠져있다가 체력 관리 안 돼서 지금 좀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뚜바가 뒤쪽에서 한번 견제를 해봤습니다만 따로 빠졌는데요. 그리고 에임과 정리 이러면 사실상 글래디가 1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증폭기 깔고 조현투 시키고 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체력 관리가 안 돼서 포지션을 못 유지하다가 따로따로 그냥 잘리는 이런 장면까지 지금 나왔고요. 네. 아, 근데 방금부터 버드링이 굉장히 좀 영리했던 게 측면 쪽에서 짜누 한번 잡아주고 설치해놨었던 그 거미지뢰가 뚜바한테 먹히게 되면서 뚜바가 견제를 하다가 말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앞쪽에서도 워낙에 밀리고 있었던 워싱턴이고 결국 글래디가 1점을 먹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갈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많아요. 이번 턴에 어쨌든 증폭기와 함께 조현 투시로만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중력 붕괴를 세이브를 해놓은 상황이라 아직까지 이 다음 턴에 폭풍 매트리스로 교환하면서 중력 붕괴로 재미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딱 보고 있거든요. 2층 지역에 일단 있기 때문에 중력 붕괴 한번 노려서 쓰고요. 증폭 매트리스의 피해를 최대한 안 보겠다라는 생각. 불사 세이브 됐고 근데 맞불사가 지금 같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짜누 선수의 중력 붕괴가 그렇죠 갈 수 있다라는 얘기. 강창 맞았고요. 짜누 잘 올렸어요. 방금 진짜 예술이었네요. 불사가 없어요. 불사가 너무 쉽게 지금 또 빠져버리는 바람에 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불사가 없는 상황에서 중력 붕괴를 썼고 공중에 띄어져 있는 걸 뚜바가 공중에서 마무리시켰습니다. 네. 와. 이게 오늘 지금 보면 워싱턴과 글래디가 싸울 때 분명 공격을 먼저 글래디가 들어가는데 불사도 같이 빠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워싱턴이 일반적인 포커싱이 지금 되게 매서워요. 앞라인이나 하나 딱 노리고 들어가는 포커싱이 워낙 매서운 상황이라서 하나씩 같이 녹아내립니다. 네. 대기하고 있는 2층에서 대기하고 있는 워싱턴 그리고 2층을 노리고 있는 글래디에이터즈. 두바이 용감이 있어서 한 턴은 좀 빼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글래디도. 네. 결국은 들어오면서 그래서 집결을 킬 수밖에 없다. 용검 갔죠? 용검 꺼냈어요. 집결 용검. 불사 근데 떨어지면 떨어지려! 아, 여기는 아니죠! 지옥 그 자체입니다, 이쪽은! 그 체력! 근데 밤
어? 헥터? 밥도 소환돼 있고 헥터 선수가 정리하면서 일단 딜러들을 다 꺼내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네. 이러면 스펀지 지역 자체가 공격 쪽에서 바로 한번 와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와! 야 이거 잠깐만! 와! 야! 이거 야 탱커들이 공중에 있는 그냥 캡처를 꼼짝마 강착! 이후에 그냥 에임으로 정리. 와. 이러면 시간 벌고 팀원들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놓을 수 있는 시간 충분하죠. 그렇죠. 야 이걸 또 이렇게 시간을 벌어내네요. 로우와 짜누가. 야 그쵸. 이게 탱 뭐 딜러 메타다, 딜러 노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나머지 포지션에서도 어느 정도 해줘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요새 강팀의 면모는 기본적으로 허리 힘을 담당하는 시간과 온라인 우리사의 행존력에 있는 건데 워싱턴의 그런 단점들이 오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자, 도망쳐볼게요. 야, 진폭기 깔면서 그냥 바로 퍼싱 들어가는 바람에 네. 또 정리됐고. 야, 물론 초강 진폭기 막 실이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그림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초강 진폭기가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아 이게 내가 알던 워싱턴이 맞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달라졌어요.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거 복수 거의 되기 직전입니다. 일단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클레디. 아 이게 또 30초면 클레디는 또 이 상황에서 중력 붕괴 쓰면서 싸움을 걸어야 되고 그쵸? 워싱턴은 젖어도 됩니다. 아니면 맞교환을 하고 다음 턴에 용검이 또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네, 웬만해서는 워싱턴 여기서 승부 볼 것 같거든요. 네. 먼저 템포 잡고 들어갑니다. 중력 붕괴 일단 둘! 수리팩 던져주면서 견디기! 버텨냈어요. 이거 중력 붕괴도 지금 따로 빠졌고 진영 자체가 지금 완전히 갈라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자, 자 어디 잡혔습니다. 이쪽 자 빗꽂은 쪽 빗꽂은 쪽 띄웁니다. 근데 철권 안 되는 거죠. 마무리. 자, 근데 2대1 교환이라서 네. 진짜 싸움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워싱턴인데 글리디가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교환이 간단하다는 얘기인데 이번 턴에 어쨌든 몰았는데 간신히 성공. 근데 증폭기가 다 눌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클레디. 이거 다음에 뚜바의 용건만 막아내면 되는데 사실 아, 막아낼 게 캡처의 펄스 폭탄 변수 이런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용검 턴에 어쨌든 뭐 펄스 폭탄이 한번 있고 뭐 다른 추가적인 뭐 증폭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사령 잘 깔아놓고 박밀 딱 넣고 한 번만 견뎌내면 그것만 잘 버티면 돼요. 그러면 해볼만 하거든요. 자. 캡슐 이제 펄스 폭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온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펄스 빗꽂은 자리야! 뚜바가! 여기서! 근데 불쌍 빠지고 체력까지 안 되기 때문에 잘리고요! 딸렸어요. 뒷다리까지 노려주고 있는 뚜바! 오! 네, 하나씩! 버딩이 정리해줬어요. 네. 근데 문제는 불쌍 안 받았기 때문에 암라인에 대한 케어가! 묵직하죠. 앞에가 너무 묵직해요! 버딩! 설마요? 하지만 트레이서 잡혀서 걷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야, 버드링이 이 킬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주고 해봤습니다만 붙을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2점까지 허용하지 않는 워싱턴 글래드는 아쉬운 라운드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브리기텔을 불사를 써서 완전히 살려서 그게 이제 앞라인까지 스노볼을 굴려서 앞라인의 케어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그게 수비가 된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브리기텔한테 불사는 불사대로 빠지고 브리기텔은 브리기텔로 죽고 이러면 앞라인에는 오지 선수 스페이스는 우리는 뭘로 살려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을 줘야 좀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요.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힐러들이 사실 근데 그거를 사실 뚜바가 또 잘 부러지기도 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 겐지라는 카드가 용검을 꺼내들었을 때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불사 장치를 강제한다라거나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난전 상황했을 때 엄청난 상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궁극기이기 때문에 글래디토즈가 이해되는 데 저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그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LA 글래디토즈 최대 위기 상황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에 대한 대처도 워싱턴이 잘하는 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용검으로 뭐 불사장치로 브리기테가 살아나는 동안에 본대가 오히려 뚜바 선수 케어하려고 어설픈 모습을 보여줬다면 손해가 됐을 텐데 뚜바가 그렇게 어그로란 어그로를 다 끌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본대는 앞라인을 정리하려고 집중 포화를 하는 네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냥 글래디터즈의 오지와 스페이스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입니다. 워싱턴이 앞서서 수비는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잘 해냈는데 공격에서는 어떨지 보죠. 비교적 글래디터즈가 진짜 못 갔거든요. 2경인지도 못 간 상태에서 맞아요. 멈췄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비 터트려주려면 말 그대로 이 캡스터 선수와 버딩 선수의 캐리는 물론 앞라인에서까지 이 추대를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롱레인지 싸움도 좀 봐야 됩니다. 약간 왼쪽에 있었다가 다시 앞쪽 본대 쪽으로 합류하고 있는 빅구즈 캡스터. 어우, 네, 워싱턴이 자신감이 충만해요. 불사 또 빠졌어요. 자, 그냥 정면 힘 싸움에서
밀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눈볼 쐈으면 어떻게? 아니 뭐 레이지 싸움 볼 필요 없지. 앞에 본대 싸움 탱커들이 진짜 잠시 버텼지만 밀려요. 너무 쉽게 빠져요 지금. 아니 힙싸움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신에 날이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캠스터도 애쉬였죠. 애쉬 위도우는 방벽 앞에서는 투방벽 앞에서는 아무 딜을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뚜바 뚜바는 겐지죠. 방벽 뚫고 들어가서 앞라인의 포창을 계속 두드려주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체력관리가 안 되는 오지 혹은 스페이스가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치를 눌러야 되는 거라서. 맞아요. 기본적인 포커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바티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불사잔치가 거의 동시에 빠지지 않으면 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먼저 빠졌다라는 거는 먼저 깰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간지 가지고 있는 충전 행위가 앞에서 순간적으로 방병 역할까지 해주거든요? 또 빠졌어요 먼저. 자 그래도 캡스터가 뒤에 가서 암살 성공. 집결까지 쓰면 잠깐 한번. 그 버들이 자리 좋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밀어내면서 집결로 그냥 다이브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한 저지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글래딩 가져와야죠. 그쵸? 확실하게 돌아와야 돼요. 이제 돌아와야 돼요. 네. 더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네. 있습니다. 인사까지 해주면서 이번 턴은 우리가 좀 가져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캡스터의 모습. 이런 싸움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글래드 입장에서는 진포멘트를 스키면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맞교환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공교환을 좀 채워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근데 대폭발 직전이에요. 워싱턴 집결 키면서 집결 먼저 누르는 거죠. 그리고 중력 붕괴 둘 떨구고 일단 빠졌고. 자 이러면 진폭기 용검 턴 코앞으로 왔어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글래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용검과 중력풍이 다 준비되고 있거든요! 먼저 꺼내는 거 살짝! 여기서! 자! 한 번! 버텨냈고! 그렇죠! 자 이러면 또 맞춰! 아 이게 조금 더 안쪽에 들어오게 끌어들이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불사장치 빠진 것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다가 워싱턴이 너무 쉽게 빠졌는데요! 그렇죠! 뒤쪽 빠지면서 좁아! 용검이 꺼내집니다! 뒤쪽! 뒤까지! 아 앞에 한번 들고 체력관리 안 되게 해놓고 바로 빅코스 보러 가는 누바 선수의 동체 시력. 와 빠르네요! 빨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영이 완전 와야 돼버렸고 그리고 도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스페이스 스봉탕 고립이 될 수밖에 없고 연봉탕에서는 본인의 그런 게임 잘하는 관상 불안함을 게임 잘하는 관상을 가진 게임 잘하는 이름 정민 게임 잘하는 관상 봉탕. 아 근데 아쉽게 좀 고립이 됐었던 스페이스의 모습이었고 결국 워싱턴은 화물이 여기까지 연결했는데요. 궁도 너무 없어서 비빌 때 증폭 매트리스 켜버리면 비비는 대상이 그냥 녹아요. 이거 나오면 증폭 매트리스 깔아놓고 네.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오지 점사, 오지 점사, 점사. 오지 체력 불사 빠졌죠. 이런 불사 빠지면 와 그냥 그치.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씩 하나씩 2.64 미터 남겨놓고 네. 불사 같이 깔아놓고 세이브 시켜놓고 스페이스 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되기 어렵고 그렇죠. 언더독의 반란 오늘 상대적 열세 있는 팀 전승. 오늘 세 경기 나왔습니다. 화물 안착 3대1 워싱턴. 최하위였던 워싱턴이 글래디에게 복수를 성공하고 상위 라운드로 갑니다. 야 이게 진짜 짜임새가 느껴지는 움직임이었어요. 워싱턴이 딱 우리가 불사 빠지면 상대가 뭐가 올 거고 그럼 우리는 빠지면 되고 그 다음 네. 턴에 우리가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움직임도 오더 자체 오더 체계가 확실히 좀 체계화가 됐구나 라는 게 느낄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브리핑에 대한 내용을 앞서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아 선수들이 움직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브리핑이 되고 이 오더 이런적인 부분을 봤을 때 딱딱딱 뭔가 되는구나 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다 용구탕에서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고 이게 워싱턴이 최근의 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절대 나올 수 있는 팀이 아니었는데 절대 아니었죠. 근데 정말 그걸 단기간에 잘 만들어냈어요. 정말 노력과 연습은 진짜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진짜 선수들의 날이 서있다라는 모습이 오늘 경기에서는 특히나 좀 많이 드러날 정도로 순간적인 오더, 상황 판단 통해서 자리 바꾸면서 상대방을 교란하는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좀 뛰어났었고 네. 글래디터즈는 역시나 같이 궁교환도 좀 해주고 스킬 교환 잘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들어가고 빠지는 타이밍에 있어서 약간씩 합이 안 맞을 때 그렇죠. 미끄러지고 워싱턴에게 당하는 그림들이 결국 나오면서 사실 오히려 워싱턴이 이 좀 중반부를 넘어가는 경기에서부터는 그냥 글래디를 거의 압도한 듯한 네. 이런 모습들이 이어졌죠. 이게 워싱턴 저스티스가 이제 움직임이나 뭐 조합 자체는 그대로 가긴 했습니다만 움직임 자체에서 유연성이 엄청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네.
그 마지막에도 캡스터 용검 딱 피하고 뒤쪽으로 빠진 다음에 아래쪽으로 뒤로 확 돌아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공사를 설계를 좀 진행을 했던 게 이런 것들 예전에 없었던 움직임이죠. 이게 브리핑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브리핑이 잘 되고 서로의 위치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다 보면은 이 글래디를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 만들어졌고 결국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3-1로 워싱턴이 3라운드 올라가게 됐고 이러면 아 근데 워싱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잘해서 POT에 뽑기가 힘들겠는데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게요. 하지만 역시나 뭐 딜러들은 1순위 우선순위로 좀 뽑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힐러진에서도 오늘 괜찮았어요. 아크 선수의 캡스터에 대한 대처라든지 네. 에임가 선수도 칭찬하고 싶은 게 이 선수가 불사장치를 허투루 쓰는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딱 상대가 쓰는 거 보고 정확하게 내가 올려야 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좀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뚜바도 뚜바고 스티치도 스티치입니다만은 그냥 포커싱 자체가 다 날이 서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애초에 증폭 매트리스 키면 이기고 증폭 키면 이기고 상대방 들어온 타이밍 다 빠지고 네. 이런 타이밍까지 좀 진두지휘를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말 길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PO 팀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는 한 명을 좀 뽑아주길 바랬는데 뚜바가 네. 예 결정이 됐네요. 아, 좀 더 이끌어내보려고 했는데 저는 좀 에임가 선수도 그러니까 네. 물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캐리를 떠나서 게임 이 내부적으로 선수들과 함께 움직이는 이런 센스적인 플레이로는 에임가도 좀 잘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들어요. 에임가도 확실히 진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쏠쏠하게 맞아요. 아크 에임가 엄청나게 많이 킬로그에도 올라왔었거든요. 네. 자 이러면 뚜바는 2연속 POTM입니다. 야 대단해요. 지난번에도 이야 예야. 24.3킬에 5데스 10분당입니다 이거. 네 10분당.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 진짜 기가 막히네요. 용검 꺼냈다 하면 거의 준 2검 한다. 네. 2검은 거의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마어마한 이 용검 킬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뚜바가 겐지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플레이오브 더 매치 선정이 되면서 확실히 워싱턴은 현재 뚜바의 시대다. 네. 이런 것은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뚜바가 저렇게 활약하기까지는 다른 탱, 힐 이 두 포지션이 정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워싱턴 저스티스가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 이러면 상위 라운드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어떤 상대가 될지 그게 또 궁금해지긴 합니다. 야 이거는 이제 또 다시 추첨이 있잖아요. 또 뽑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뭐 쇼크나 필라델피아 퓨전, 밴쿠버, 애틀랜타 레인 이 팀이 이제 지목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올라와 있죠. 자 TBD 이 미정입니다. 네. 이 경기가 모두 다 끝났고 이제 추후에 이어지는 워치포인트에서 아마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거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뭐 독보적인 샌프란시스코 쇼크는 지금 뭐 왕좌에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맞아요. 남의 팀들 같은 경우에는 누굴 골라야 이거 뭐야? 되지? 왜 상대적 약체 팀들이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 뽑아야 되나 고민됩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히 준비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아, 이 팀이 올라오고 이 팀이 올라오겠지. 전력상으로 봤을 땐 이 팀에 대한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 준비 다 해놓고 나니까 반대 팀이 올라와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5월 토너먼트에 비해서 6월 토너먼트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배보다는 역배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이 썸머 쇼다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노가웃은 모두 끝이 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8강 경기 그렇죠. 이어지게 되죠. 네. 자 이제 저희 또 저녁에는 저녁 5시에는 또 아시아권의 경기가 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쭉쭉쭉 이어지니까 오버워치 리그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용봉탕 진행의 신지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